네, 지원방송은 창사 20주년을 맞아 도내시군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제군입니다. 인제군은 이른바 금강산 가는 길, 즉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교통망을 통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혜림 기자입니다. 인제군이 구상하는 금강산 가는 길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인제 IC를 나와 원통역을 거쳐 금강산까지 98km를 잇는 구간입니다. 인제에서 금강산을 잇는 남북 접경 지역 개발축을 관통하는 최단 거리 내륙 교통망입니다. 토론회에서는 DMZ 생태 관광 벨트나 남북 산림 협력 등 정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전초 기지로서 금강산 가는 길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설악 금강 권역이 국제 생태 평화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제 IC와 연결된 국도 31호선의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는 대체 노선 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업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도 453호선을 통해서 서하리까지 연장해서 금강산 가는 길을 완성하는 게 평화지역 발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제군은 지방도 453호선을 확포장하고 상징 조형물 설치와 가로수 식재 등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53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964억 원을 들여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금 이제 원통역이 나는데 이 원통역이 나면서 이제 인제군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요. 강원 자치 발전 전략 대토론회는 지원 방송 창사 20주년을 맞아 18개 시군의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달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돌며 토론을 이어가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종합 토론회를 열어 강원도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강원 자치 발전 전략 대토론회는 지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이후 다시 보기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